그동안 서로에 대해서 아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갖지 않았습니까? 네. 네. 이제는 나를 알리는 거예요. 즉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이건 잘났다. 네, 그냥 자랑을 해주시면 됩니다. 상대방에 비해서? 상대방보다 잘났다기보다는 네. 나의 잘난 점을 그렇지. 자랑할 뭐 그러셔도 좋고 네. 아니면 뭐 상대방보다 나은 것도 얘기하셔도 좋고 서로에 진짜... 대해서 또 알아가는 그렇죠. 시간 잘난 점을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말이 막히거나 재미있다고 해도 되는 거죠? 아, 그러면. 되는 거죠. 내가 오빠보단 짓대 있다. 그런 것도 돼요. 네, 그런 것도 됩니다. 자, 그럼 제 1라운드는 우리 희와 비! 오! 희와 비! 희비! 희비가 있죠! 진짜 이거 나가야 되나 싶은데. 지훈이부터! 자, 시작! 너 무대 서봤니? 너 패션쇼 무대 같은 거 많이 해봤니? 나 해봤어, 얘. 당연히 해봤어. 대답 안 해도 되는 거예요. 대답 안 해도 되는 거예요. 네. 얘기 좀 만져봐. 싫어. 내가 만져볼래. 싫어. 만져야죠. 만져봐. 이런 거 있니? 이런 거 있니? 없다. 너 여기 좀 만져봐. 너무, 야. 또 보이 다른 거. 너무, 야. 또 보이 다른 거. 너 이렇게 되니? 너 이렇게 되니? 너 이렇게 되니? 아, 죽을려고. 천이야! 넌 뭐든지 1등 한번 해봤니? 응? 왜 그렇게 해? 너 IQ 140 넘어봤니? 야, 증명도 안 돼.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증명된 것도 아닌데. 천이 지금 IQ 얘기가 잘하고 나왔다는 건 그러니까.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야. 그러니까. 마일리지 50만 마일 넘어봤니? 야, 이건 자랑이다. 50만 마일. 야, 비행기를 얼마나 타요, 50만 마일. 야, 이거 VIP인데. 천이가 비행기 타봤을려나 모르겠네. 내가 너보다 한국엔 더 오래 살았을걸? 그건 뭐야? 야, 그건 뭐냐, 천이야. 한국에 외국에 많이 나면 한국에는 내가 나이 되지 마. 나이 도 있으니까. 사랑일 수도 있지. 너 미국 신문에 나봤니? 와! 너 그 대학일보 같은데 나와봤니? 대학일보. 뭐해? 대학일보에. 아니 나와봤겠지. 나는 스노우보드 탈 때 안경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돼. 안경 필요 없다 이렇게. 사랑이다. 천이 제일 부러워한다 지금. 천이 이거 제일 부러. 너 한 번에 선생님한테 50대 맞아봤니? 진짜 자랑하는구나. 천이 진짜 자랑을 해. 계속 지금 천이 얘기를 물어봐. 좀 연말에 대상도 타봤다? 연말에? 난 상 타는 거 TV로 봤다? 편하게 누워갖고 편하게 누워서 이렇게 너 고생했지? 넌 고생스럽게 상 받았지? 막 춤추고 막 땀 흘리고 있는데 나 TV로 봤다? 야, TV로 봤다 5, 4, 3, 2, 땡! 땡! 와 진짜 잘난 게 진짜 많네 그럼 많지 야, 야 천이 너도 많더라 야 많아 천이 너도 많아 다음은 영원한 라이벌이죠? 우리 재석, 종신. 아, 좋네. 라이벌이야, 아우, 창피해. 라이벌, 너 많이 실수했다고 지금. 효율 씨. 종신이 빨랐다. 다시. 이거는 다시.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두 분이 나가셔서. 아, 네, 이제 얘기할 기회를 드릴게요. 아이고, 효율이 말 좀 들어. 아, 참 정말 답답하네, 이거. 아. 아, 뭐 있나? 네가 나보다 잘난 게? 지금부터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. 네. 형. 내가 형보다 잘생겼어. 아 저쪽에서 먼저 하라고 할까봐 내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. 효리야 고맙다. 근데 이 얘기만큼은 먼저 하고 싶었거든. 나 형보다 잘생겼어. 야, 먼저 했으니까 인정. 먼저 했으니까. 너 혹시 이런 경험 있니? 지훈이가 나한테 곡을 달라 그러더라고. 아, 물론. 언뜻 지나가는 말로 했어, 지나가는 말로. 진지하게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언뜻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는데 너한테 곡 달라 그런 적 없잖아. 나 저기 지훈이가 그러네? 아침에 오자마자 세계로 진출할 생각 없냐고. 그래서 아직은.
그랬어요. 내가 언제 그런 거 아까 기억을 잘 못하나 보네. 지훈이가 아까 나한테 그렇게 했었거든. 그렇게 했었거든? 이런 적이 있었어. 얼마 전에 저희가 우리가 회식을 한번 했었어, 서울에서. 효리가 내 노래를 듣더니 울더라. 아픔한 거 아니에요? 많이 취했구나. 나 취했을 때지. 나 취하면 아무 노래나 듣고 울어. 그래도 울긴 울었네 그럼. 울었어. 눈물이 다 보이더라고. 네, 그래. 그래요. 그동안 저기 사실 패밀리가 떴다 이렇게 많은 분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 받기 전에 여러 가지로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. 1년을.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랑 같이 패밀리 떴다 이렇게 또 지금 이렇게 효리, 뭐 수로형, 많은 우리 동생들과 이렇게 정말 즐겁게 웃으면서 촬영하니까 얼마나 좋아. 이 날이 누구 때문에 온지 알아요? 이 날이 누구 때문에 온지 알아요?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기승사 때 피디님이 얘기 많이 했어, 형 얘기. 내가 다 커버한 거예요, 형. 죄송해요, 나 이렇게 내가 한 일 드러내고 그런 스타일 아닌데. 게임이니까, 형. 어, 그래? 어. 난 예능 4년 했는데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? 누가 안 그래? 너 한 10분간 했더라? 예능 4년 했는데 자리 잡았다고? 응. 걔 누구 때문일까? 누구 때문일까? 강호동. 그렇지. 호동 형 때문에. 대답을 자꾸 할 필요 없어요. 아, 대답을 자꾸 해요. 아, 효리 씨 이런 거 경고를 좀 주세요. 뭐가 팍 나오네? 경고를 줘요. 이 두 사람에게 호동의 빠른 호동 형이 나한테 이 비밀 하나 얘기했는데 형 조만간 까불면 한 대 맞는다. 이거 뭐야 이거. 일르는. 나 요즘에 호동이가 삼겹살 먹다가 나 쪽으로 쓱 몇 번 밀어줬다. 그거 안 익은 거다. 야. 그거 안 익은 거다. 야, 오! 4! 난 익은 것만 2, 좋다. 2! 익은 것만 좋다. 아, 두 분 자랑하는 사랑하는 게 아, 호동이 형 자랑하는 건 내가 더 많다. 아. 호동이 형 자랑할 건 내가 더 많다. 아, 이거 돼지 때문에 그냥. 아. 이번에는 예진이하고 효리 이런 거 여자들 잘해. 그럼 남자 취급하는 거 여자들. 네, 우리 저 예진이하고 효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효리 먼저. 나 소주 세 병 마신다. 이제 다 밝히는구나. 다 밝혀 이제. 난 밥 두 공기 먹는다. 지훈이랑 나랑 옛날에 같이 춤도 췄다. 내 허리 탁 해서 내가 어때? 어때? 난 아까 지훈 씨랑 같이 내장도 뜯어냈다. 나 이효리다. 수로 오빠 머리채 잘 뚫었다. 대단하다. 오. 4, 3, 2, 1, 승리! 자, 다음은 우리 닮은꼴 형제 정국이랑 대성이! 먼저 정국 씨. 이거 빨리 해야지. 내가 너보다 너무 크다. 아, 그 필살기들은 빨리 해야 돼요. 이게 먼저 작업을 해야 돼요. 필살기는 빨리 해야 돼요. 난 형보다 웃기다. 그래, 요즘은 좀 굉장히 웃기라. 아, 난 근데 왜 기분이 안 좋니? 요즘 많이들 그래. 어, 나 그래, 내가 그래. 어, 아, 맞아, 내가 맞아. 좀, 아, 내가 좀 가수들한테 안 웃기다 그러면 기분 나쁘더라고. 기분 나빠. 나는
벌면 안 나눠 가져도 된다. 우와. 솔로가 스트레스 상태인지. 아, 솔로니까. 재석이 또 못 알아들었다. 아니, 대답할 순 없는 거니까 자랑을 해요. 대성아, 자랑을 해. 그러면 종국이 대답할 수가 없어. 해, 대성아. 나 형보다 IQ가 높다. 110. 진짜 미안해. 대답할 수가 없어. 그렇지, 나 물어보지만 내 시간에. 자, 나 IQ 물어봐. 세게 가, 이제. 자기 자랑을 하시라고요. 어? 형이 하는 얘기야, 그냥. 아이, 참. 응. 상사 대상 다 타봤는데. 아유. 근데. 아이, 형인데 진짜 이런 말 해도 되나? 할 거면 이제. 할 거잖아, 대성아. 근데. 요즘 인지도는 제가 더 높던데. 누가? 누가 괜찮니? 여기 좀 여기 좀 근육들이 실룩거리는 것 같아서. 보셨어요? 약간 뭉쳤는데. 아, 나 이런 얘기 또 너 어린 동생이고 또 앞으로 또 살아가는데 또 큰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. 아까 인지도 얘기했잖아. 사람들이 다 네가 난 줄 알아. 정국이 동네! 뭐가 당연하지. 잠깐만, 이거 내가 하던 거 같지? 야, 이거 예전에 하던 거 아닌가? 정국이 동네! 예전에 하던 건데, 이거 많이 해. 아닙니까. 자, 이번에는 수로천이. 천이 아까 자랑할 거 다 했는데. 아, 이거는 없다 이제. 수영이랑 하다 보면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지. 수로형부터 반말하는 거죠. 반말하는 거죠. 그렇죠. 자, 일단 반말하는 거에 지금 설레었어. 난 초등학교 때 4년 연속 반장했었다. 오. 나 초등학교 때 5년 동안 인기 투표에서 1위 했다. 2학년 때. 진짜로? 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때까지 인기 투표 1위였다. 야, 여기는 귀여운데. 아, 이게 근거가 없는 거잖아. 진짜 자료도 없고. 나는 대학교를 너보다 짧게 다녔다. 야, 너보다 짧게 다녔다. 야, 막 이제 막. 나는 넌 대학교 때 띨띨하다는 소리 들었지만 난 대학교 때 굉장히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다. 어, 난 띨띨한데 너보다 대학 짧게 다녔다. 어스러워. 괜찮아요. 괜찮아. 아, 난 대학교 때 너보다 교수님한테 사랑 많이 받았다. 난 대학교 때 교수님들한테 사랑 못 받았는데 너보다 일찍 졸업했다. 아,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, 학교 다니면서? 얘들 벗어나야 돼, 빨리 지금. 얘들 벗어나야 돼. 난 휴학 깨내고 극단에서 스카웃 당해서 연극 무대하고 호아마톨에서 무대 섰다.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다니다가 휴학 깨내고 빨리 군대 갔다 와서 빨리 제대하고 복학해서 너보다 어린 나이에 일 시작했다. 너보다 빨리! 너보다 빨리! 빨리.